안녕하쇼! 봉찬이요! 봉찬! 그만님! 가정용님이 열혈이야. 팔도씨! 유진아! 쳐봐. 핑크로 뜨나봐. 어머, 어머, 가채형님이 열혈이야. 어머, 어머, 어머. 우리 열혈컷 높아요. 웬일이야? 여기 칭포. 여기 뒷구리. 여기는 부엌. 여기는 야외. 익숙한 뒷배경. 어서오세요. 사장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요리 중이십니다. 치워. 치우래. 예. 즐거운 하루. 한양에서 목이 마셔. 응? 자,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사장님, 내가 판매하는 거 아니고요, 저만. 저만 되는 유리입니다. 저만 되는 유리. 야. 에? 네 대인데, 어? 하나가 1인분이잖아. 딱 1인분에 5,000원이다. 누구랑 사귀어? 미니루팡이야, 안녕. 나 아직 여기 더 빠져야 돼. 네. 머리 색깔이 빠졌어. 기우님 어서오세요. 친구 포차 사장님 안녕하시니. 술 아직 안 먹어가지고 안녕 안. 술 아직 안 먹어서 안녕 못하대요. 같이 한 잔. 지금 한 잔 할 사람 있어? 지금 한 잔 할 사람 있나요? 안쪽으로 앉아.
대병 사서 오고 싶대. 와요. 오래기. 나 오늘 올리브 양 가가지고 질렀어.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백두산 할 거. 여러분 자꾸 백두산 하래요. 어제 백두산 하기로 했잖아. 어제 둘이 얘기하면서 우리 오늘 백두산 하기로 했는데. 백두산 하면 넌 출방하기로. 내 저번에 삼두산 썼잖아. 페리페라. 페리페라인가? 페리페라 맞네. 몇 명 있어? 50명. 51명. 채민님 안녕. 코마님도 안녕. 용기가 바뀌었다. 오늘 뒤에 봄이라 술 먹으려고 뒤에 치워가지고 오늘 저기 짜장면 뭐 짜장 볶음 짜장면만 먹방 한다는 거 내가 그냥 술방 하라 그랬어. 내 방송을 좌지우지하시는 친구 사장님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내가 저거 하기로 했거든. 우리 백두산. 백두산을 하고 싶디야. 백두산 해가지고 백두산 되면은 술방 하자고. 한복길이 야시장 알았어. 백두산 해가지고 그거 되면 내가 술방 하자고 어제 꼬셨는데 왔길래 오늘 볶음 짜장면 한다는 거 내가 뒤에 오늘 치웠다고 그냥 술방 하라 그랬어. 근데 네가 열을 왜 낸 거 같은데? 그렇게 빠대니. 그렇게 많이 싸댔냐 내가? 얼마나 싸댔길래. 누적이 된 거지. 부부각이야. 여러분, 엄마랑 화해했어요. 이겼어. 근데 내가 이겼다! 이야! 신난다! 다행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목소리만 출연하려고 했습니다. 파도 이렇게 딱 썰어오시고. 쭈꾸맨님 어서오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냉장수에 이게 2만원씩 갈비 1인분에 5,000원에 달래. 갈수록 애가 추적해져. 재수. 아니야. 재수 있어. 재수 있대. 내가 보여줄게요. 이게, 이거 뭐야? 이게 2만원어치야. 된장찌개랑. 또 있어. 아직 남아있어요. 이게 2만원 어치야. 이게 다 2만원 어치. 1인분에 5천원. 푸짐하다. 나만 되는 거야, 나만. 그리고 공깃밥도 공짜로 먹어. 공깃밥은 꽁, 병. 풀렸어? 어떻게 이렇게 떠다니까. 선생님! 여기 물티슈 있다. 물티슈 벗어. 아, 코끼리님 둘 다 싫어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 닦으라고. 아, 닦으라고? 둘 다 제 스타일 아니고요. 이분들도 제 스타일 아니에요. 잡았지 먹을까님이 28개 구워주니다. 까꿍까꿍. 귀척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저도 싫어요. 저는 나중에 뭐냐 그거 뭐지?
로또 되면은 이 한국 뜰 거예요. 네, 뜨신대요. 조용히 뜰 거예요. 돼야지 말이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문제지. 깻잎 좋아해집니다. 이거 보면은 누굴 켜야 되죠? 조명이. 조명의 힘. 여기 야외 같은 창고. 국물 너무 많다. 걸어. 걸어 있어. 걸려 있어. 우리 나중에 같이 알콜릭 들어가려고 손잡고 산속이네. 어? 여기 산속이네. 뭐, 맛이 오늘 진짜 잘 쳤다. 우리 나중에 손잡고 알콜릭 들어가려고 방문하러.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여러분. 형씨 아까 음료수 그거 주는데 다 넣어, 다 고기 다 넣어버릴까? 졸여서 먹어야겠다 그냥. 형님은 술 못 드세요. 여기 어딨어? 여기 있어요. 소다가 들어갔다. 네, 소주 먹어요. 같이 먹는 거죠. 낮술. 지금 해가 반짝 떠 있는데 낮술. 아우 기분 좋아. 아, 해 있을 때 술 먹는 거 아니지? 해야 들어가라. 해당당 안녕 보톡스님. 여기 왔던 사람. 아, 남자. 어디 공연 카페? 아니 여기 가게 왔었어. 아 그래요? 그럼 이건 많이 사겠네. 날씨라도 말아 먹어. 난 밥 안 먹어. 친구는 표체예요. 여기 뒷구리에. 뒷구리에 있는 거. 여기는 실내에서 진상 피는 진상들만 먹는 자리. 안에서 먹으면 진상이라 밖으로 내쫓는 자리. 저 자리는 언니 전용 자리인가 봐요. 진상 자리. 예, 제가 좀 여기서 한 진상을 해가지고. 멍멍 진상. 유자차야 어서 와. 그래도 좋아. 격리 좋지. 그치, 동글빵글이야. 격리를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은. 언제, 몇 분, 몇 초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가지고, 사장님이 나를 이렇게 몰래 찌그러 찌그러 놨습니다. 기분 좋은 일 있죠. 나도 이거 물어. 지금 아직 안 먹고 있어요. 먹기 시작해야죠. 선생님, 종이컵 세금. 네,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 이렇게 딱 묶어야 되는데. 머리 감고 와가지고. 워밍업을 하고 먹어야지. 워밍업이 뭐야? 여러분, 술 먹기 전에. 위장이야.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단하다, 대단해. 자, 워밍업으로 이걸 꼭 먹여줘야 된 센스! 저기 처방전 받아가지고 먹는 갤보스 같은 거. 신 보내오면 약도 조제해줘. 얘는 아프면은 우리 가게 와가지고 약을 조제해. 약국 안 가. 약국 안 가. 약을 조제해. 사장님 진통제랑. 사장님 머리 아파. 약 좀 줘. 감기 걸렸어. 사장님 소환돼요. 약 좀. 배 아파. 막 알아서. 가줘. 알아서. 조제해줘. 여러분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이 칭포네 사장님입니다. 근데 말리 지나 한 300살까지 살 거래. 뭐 홍삼, 뭐 양배추환, 뭐지? 포도즙 뭐 다 있어요 여기. 없는 없어. 양파즙.
양파즙 따라 먹을래? 양파즙에 막 소주 타서 주고 막 이래요. 이거 봐. 나왔다! 맨날 먹는 거. 양배추와. 브라질 러뜨, 막 이런 거. 건강 도차래. 이게 같이 먹으니까는 금방 줄어. 여러분, 한 알약 하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래? 뿜었어. 알이 걸렸대. 환 겁나 맛없는데 여러분 환을 음미하면서 먹습니까? 그냥 국밥 한 개만 먹이. 살이 원래 저희 이 상태예요, 빈짱님. 저 팔에도 살이 없어요. 그거 해가지고 그 의술의 힘을 빌려서 절대 숙취가 없겠어요. 그렇지? 아니, 숙취 있으면 우리는 저 숙취해소로 술 마셔. 고 빠진 것 같아요. 신근단 사장님 마르셔서 건강식 많이 드셔야 안 챙겨줘도 스스로 먹어요. 밥을 안 먹고 약을 먹어. 밥을, 약을, 밥 약만큼 드세요. 약으로 배부르실 듯. 염석해주신 그 친구 사장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거는 돼지갈비 국입니다. 탕! 돼지갈비 탕! 사장님 밥, 여기. 사장님 밥. 사장님 밥 여기 물에 말아온 거예요. 보리차 물에 말아서 드신답니다. 탕, 이거 전골 아닙니까? 돼지갈비 전골. 돼지갈비 전골이네요, 여러분. 이거 천천히 먹을 거니까, 뭐. 나중에 2만원에 한 팩 또 먹어. 한 팩 또 있어. 여러분, 제가 되도록이면, 월화수목금까지 방송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질차 태놓고 계세요. 그럼 가끔 이제 백두산도 할 거야. 그 뭐야? 백두산. 1! 한 개, 두 개, 세 개. 백두산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술방으로 넘어가는 거야. 어서. 나를 뭐 술로 먹. 아니, 어서 이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근데 봐가지고. 매니저야. 근데 봐가지고 59산도 할 거야, 백두산 무리면은. 백두산 내가 해주지, 뭐. 아까 지금 뭐. 백두산. 네모스님 어서오세요. 하나씩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별풍선은 하나, 둘, 셋, 넷. 3, 4, 5, 6. 그러니까 봐봐라. 그게 얼마인지 알아? 얼마인데? 백두산까지 하려면 55만원이야. 그럼 봐봐라. 88개 쏘잖아. 응. 그럼 그 다음에 89개를 쏴야 되고, 그래? 90개 쏴야 되고, 91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개까지 가는 거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술방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백두산이. 그 소리구나. 내 방송을 자주 유지하려고. 백두산이 힘들 것 같으면 이제 50두산. 나는 뭐 100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 아니, 뭐 50두산만 해도 20 얼마. 채민아, 나 옛날에 많이 했었지, 백두산 내 방에서. 우리. 그냥 일반 술방은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부터는 50두산이나 100두산 걸고서 술방할 거야. 돈 좀 벌어야 돼. 그 술값이라도 벌면서 방송을 해야지, 씨부라. 좀 돈이 없어가지고. 아니, 나도 씨발 남아야 장사를 하지.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술방은 하다못해 30두산이라도 하다못해. 30두산, 그러니까 최고. 내 방송인데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 최고 100두산. 아니면 50두산. 최소 30두산까지는 하고서 그래야 술값이라도 벌지. 아, 형님은 지금 소속사가 있어서 안 나옵니다. 예, 요즘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가게에서 완전 멍멍 진상으로 술 먹어.
어떨 때는 종이컵 갖고 와가지고 사장님 한 잔만. 그럼 사장님 방송 따로 해요! 라고 하시는데. 사장님 한 잔만. 하랬는데 다 안 해. 어차피 켜봤자 채미님 밖에 안 들어와. 뭐 켜봤는데. 질차해놨나봐. 채미님만 들어와. 야, 여기서 먹은 지가. 발통선도 한 번도 못 받아보고. 어? 여기서 먹은 지가 그 이유로 먹었네? 그 뭐냐. 봉첸. 그, 봉첸 이유로 여기서 또 처음 먹네? 응? 봉첸 이유로. 진짜 새벽에 심심하면 채미님만 들어와. 채미님은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부터는 오늘이 마지막 그냥 술방이야. 다음부터는 이제 50두산 할 거야. 장가들까요? 어? 좀 사람들만 오게? 그러지 마. 너무 야박하잖아. 아, 그런 것도 돼? 아니. 오늘 심심한 사람, 별풍선님 싸. 싹 침포 사장님이 매니저 같아요. 싸, 싸. 오늘만 이런 거야. 싸, 싸. 어제 먹은 술이 덜 깨서 그래. 어제 집에 들어간 기억이 안 나. 집에 들어간 기억이 안 나. 진짜로. 뻥이 아니라 어제 집에 들어간 기억이 안 나. 진짜 전골이다. 전골. 여러분. 전골 드세요. 얼뚠님이 아시네. 예전엔 매일 먹방하고 후식하고 인기 많았는데, 이모님. 이모님 계속 그, 하면은 인기 있어요. 그게 있었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잖아. 알지? 알죠, 그럼. 딱! 실실! 우리는 항상 각일병, 그 다음에 각두병. 이제부터 열심히 한다니까 여러분 즐겨찾기 꼭 눌러주시고요. 각두병까지 먹고 그 다음부터는 빠시술. 손님들이 먹다 남긴 술. 네. 네, 여보세요? 예예. 네네, 안녕하세요. 예예. 짠. 네네. 지금 술 먹는 사람 없지? 네. 어떤 게 저장하나요? 매월 뚜껑 위에 주무시고 계시던데. 압류? 압류 어떤 거가 있나요? 짠. 그게 뭔 말이야? 매월 뚜껑이 뭐야? 저장은 제가 풀린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월 뚜껑이 뭐야? 매월 뚜껑이 뭐예요? 네. 그 빨간 거야 뭐야? 어우 왜 이렇게 써? 파란 거야. 머리 색깔 비슷하다. 그지? 근데 머리가, 네, 그거 다 냈는데. 내가 더 좋아 보이는데? 네. 네. 자, 아, 그래요? 술이 네. 들어간다. 쭉쭉쭉쭉. 네. 하나 들고, 이렇게. 그 찍어야 돼. 하나, 둘, 셋. 해 찍으면 얼마나 되는데요? 네네네. 네, 네. 국물이치 먹어도 되나?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요즘은 내가 구해가지고 안주 뭐 주냐 그러면 네. 얼마야? 그건 얼마야? 네. 사장님 그건 안 돼 비싸가지고 안 돼 그건 네. 비싸. 옛날엔 안 불어 먹었거든. 그거 냈어요. 옛날에 그거 혼자 와서 요번, 석화 하나 꼬막 하나 막 먹더니 얘가 요즘 궁해가지고 낸 지 얼마 안 돼. 예, 낸 지 얼마 안 됐어요. 부러울 때 저 어머니가 내셨거든요. 사장님 날로 한 잔만 주면 안 돼? 아, 하나가 더 있어서 그래요. 한 잔만 소주 한 잔 주세요. 네. 아, 그러면 며칠은 뭐 다른 거 다 없는 건가요? 그냥 먹고 가. 당면 없어. 그러면 내가 지금 농협 캐피탈 해지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거네요? 당면은 없어.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 네네. 김치. 밥 물 말아가지고, 김치 얹어가지고. 네네네네. 아.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어저께. 아,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저 문자로 어떤 거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좀 조금만 더 보내주시겠어요?
오늘 백두산 해가지고 네. 백두산 되면은 내가 와가지고 소주 병나방 하나 부는 조건으로 어제 둘이 하기로 했거든. 백두산 딱 돼가지고 출발하면은 내가 딱 소주 한 병 딱 들고 와가지고 병나방 완샷. 원래 오늘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고행 카페는 엄마가 있어요. 밥 그거 굳어요. 아 예예. 예. 그만 좀 하고요. 잠깐만. 그 자동차 때문에. 영욱 씨 차 폐차 직접 때. 뚜벅이야 뚜벅이. 저번에 형욱 씨가 갈비를 사가져왔어. 사가져와가지고 많이 들었으니까는 내 봉지 몇 날 며칠 구워주래. 나 하루 만에 다 먹을까? 네, 그날 다 먹었어. 누가 다 먹었게? 나. 익었어요. 아니 그러더니 막판에 이제 좀 이만큼 남았다? 남아가지고 내 봉지 씨가 형욱 씨 막 마저 남은 거 다 먹어 그랬더니 형욱 씨가 하는 말, 나는 둘이 안 좋아라고 생각해서 댕겨놓은 거라고. 다 먹었는데. 사장님 안경 빨간색, 옷도 빨간색, 바지도 빨간색. 바지 보여줘. 바지 빨간. 빨간. 빠빠 빨간아. 팬티는 뭔 색이지? 예, 저기 농협 캐피탈. 그러고 보니까 팬티도 빨간색이야. 어머머머. 농협 캐피탈. 빨간색 빨간색. 네. 아, 네. 아, 씨발. 하루 종일 세 먹어. 빠빠 빨간아. 알겠습니다. 지금 술 먹는 사람 없죠? 없지. 이 시간에 있겠어? 응, 집안도 빨개요. 소파도 빨갛고, 브라인드도 빨갛고. 진짜, 인정. 어. 내가 봤어. 테이블도 빨갛고, 다 빨개. 식탁도 빨갛고. 받아야 되잖아.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요. 하나 칠. 네. 727? 어, 727. 훨씬 지났죠? 누구야? 곱창 도라이가 들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중에 백두산 하면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그거에 꽂혀가지고. 꽂혔어. 얘를 갖다 백두산 한번 시키려고. 김형욱이고요. 그 백두산 되면은. 그니까, 백두산은 좀 그렇고, 처음에는, 처음이니까 50두산으로 시작해가지고, 50두산 되면은 내가 소주 병나발을 갖다가 완샷으로 할게. 50두산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술방하면서, 내가 와가지고 소주 한 병을 와인샷 50도상. 네네 알겠습니다. 콜. 그러면은 내일 수요일이지. 네. 내일 할게. 내일 50도상.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내일 7시에 켜가지고 50도상 우선 시작하는 거야. 방송에서. 그거는 누굴 위한 거냐고? 네. 야는 풍선 벌고 네. 나는 숟가락 벌고. 아니구나. 집에 사는 거니까는 나 술값 안 버는구나. 재미로 내일 50도산으로 시작해가지고 7시에 시작할게. 그래가지고 우선 아무것도 안 먹어. 아무것도 안 먹고 50도산을 시작하는 거야.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50도산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술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딱 나와가지고 소주 한 병을 완샷 할게. 연출 감독까지. 콜. 콜이냐고. 아, 대답이 없어. 이게 참. 차 된 줄 알았더니 안 됐구나, 이게. 우리 가게 앞에. 아무 대담이 없어요. 우리 가게 앞에 배너 간판 있거든? 네, 손님이 들어와서 뭐라는 줄 알아? 거기 내 사진이 있어. 애봉 씨 사진이 왜 밖에 있냐는 거야. 헐. 나랑 머리 장사해. 비슷해서 그러지. 내일 진짜 해보자. 해봐자. 응?
그러니까 7시에 방송 켜가지고 50두산 돼가지고 하면은 내가 소주 진짜 병나발 완샷 갈게. 1분 안에 재민이가 50개를 어디요? 재민님 다음에 고양이 카페 놀러오면은 애봉씨랑 같이 놀러와요. 술 안 먹으면은 와서 밥 먹어. 밥은 공짜야. 아, 나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 그냥 손님한테는 공깃밥값 받는데 나랑 친한 손님한테는 공깃밥 안 받아. 안 받고 그냥 줘. 그러고 얘가 술 먹잖아? 처음에 안전화시키잖아? 나중에는 한정식이야. 누가 보면 안주한 대여섯 개 시켜놓고 먹는 줄 알아. 손님이 안주 이렇게 깨끗하게 남기잖아. 사장님 일로 갖고 와. 일로 갖고 와. 너도 내놔. 이 국물이랑 같이 먹어봐. 파랑 먹어봐. 지금부터 술 먹잖아. 그럼 나 새벽 3시까지 계속 술 먹어야 돼. 안 그럼 머리 아파가지고. 꾸준하게. 응. 10분에 한 잔씩. 글자 했더니 전화 왔는데 저장이랑 설정이 잡혀있겠네. 아, 하고 왜 저장돼? 아니, 그때 캡피터 끝났거든요. 아담님 안녕하세요. 끝났는데 걔네가 해지를 안 해줘갖고. 근데 해지 강강님이 45개를. 45살 같아요. 4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나중에 술 먹고 집에서 여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바늘로 이렇게 꼬매려고. 이렇게 꼬매려고 바늘로. 꼬매신데. 땡겨가지고. 살을 넣을까? 그냥? 응. 넣어버릴까? 응. 사장님 얼굴에 살 붙으시면 훈남 스타일. 나 술 끊으면 살 붙어. 그 술을 못 끊는다는 점. 술 끊으면 살 붙어. 술 끊으면은 한 달 동안 바로 5kg 쪄. 근데 술 먹기 시작하면 바로 한 달 동안 5kg 빠져. 내가 여기다가 보톡스 맞는 데니까는. 안 먹어? 내가 여기다 보톡스 맞는 데니까는. 여기는 보톡스가 아니야. 지방을 넣어야 되는데.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내 몸에는 지방을 뺄 데가 없대. 아, 저번에 한번 내가 주방에 앉아가지고 술 먹는데 땅바닥에 앉아서 먹었더니 궁뎅이가 아픈 거야. 야, 씨발, 뼈가 찔려가지고 궁뎅이가 아파 했더니 얘 뭐라 했냐고. 사장님, 궁뎅이에 뼈가 있어. 그러는 거야. 만져봐. 그랬더니. 생까세요. 어머, 뼈가 만져지네. 얘를 만져봤더니 뼈가 안 만져져. 야, 너 뼈 어딨어? 자, 여러분,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리프팅과 필러는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하시는데, 리프팅은 이렇게 땡겨주는 거예요. 땡겨주는 역할을 하고요. 필러는 이런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여보세요? 꺼진 부분이라든가, 뭐 입술을 통통하게 한다든가, 그럴 때 하는 게 네네. 필러입니다. 네네. 몇 명 있는지? 네네네. 75. 내일 만약에 50두산 하면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 나 지금 그에 필 꽂혀가지고, 안 된대. 아. 차. 안 돼. 그냥 팔짱 필러를 리프팅 좀 뭐가 더 좋을까 고민 중이라 지금 그걸 봐야 돼. 안 된다. 다 안 된대. 그 얼굴 사진을 한번 봐야 돼. 아니, 100두산 말고 50두산 할 건데. 아니면 하다못해 30두산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몰라. 아무튼 내일 50두산 한번 해보자. 네네. 뭐 한다고 보자. 되지나? 될 수도 있지. 내 맘대로 되지나? 될 수도 있지. 어, 요즘에 네네, 100두산에 꽂혀가지고 너는 왜 100두산을 안 하냐면은 아니란도. 네? 그럼 50두산을 하라는 거. 그럼 강성이랑 저기 가영이랑 다 들어와서 걔네들 보고 하라 그래. 몰라. 내일 00893은 되든 간에 안 되든 간에 50두산 하면 안 나오면은 욕할 것 같아. 어? 네. 안 나오면 막 욕할 것 같아. 그게 뭔 말이야? 아니, 100두산 아예 안 하면은 사람들이 욕할 것 같다고 사장님이. 아,
19분 걸었구나. 씨발 내일은 정말 맨날 찾는다. 내일은 무조건 50두산부터 시작할 거야. 네네네. 사람이 뭐든지 첫 경험이 중요하다고. 내일 첫 경험이니까는 50두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제가 그거를 그 다음에 60두산 70두산 알려주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100두산까지 가봅시다. 네, 네네. 50두산 도전! 아, 알았다고 해. 알았다고 해. 안 그럼 계속 말해. 빨리 알았다고 해. 대용이님이 50대를 내일 50두산 하면은 50개만 줘, 대용이님. 알았지? 아유, 네. 대용이님이 50개나 주셨는데. 내일도 줘, 50개만. 네. 50개 주면은 봉이 소주 한 병 먹을 수 있어. 우리 저번에 둘이 이마트 가가지고 어 보기 싫어 이거 어 싹쓸이 왔잖아. 어 없어. 가서 둘이 이거 있는 거 다 갖고 왔잖아. 싫으다. 형 젓가락 없어요? 줬잖아. 없어 없어. 나무 젓가락 떨어졌어. 왜 떨어뜨려? 누가 떨어뜨리래? 예, 아유 진짜. 이거 이마트 있는 거 다 갖고 왔잖아. 누가 보면 알코올 중독 또라이인 줄 알았어. 노랑 머리끼리 가가지고 둘이 머리 이렇지 구슬머리하게 가가지고 여기 이것밖에 없어요? 카트에 아무것도 더 없어. 더 주세요. 이거랑 창고 있는 거 싹쓸이 어. 요거야. 요거 하나 가지면은 빨리 이거 하나 가지면은 얼만큼 먹게요? 나 얼만큼 먹을 것 같아? 많이 빨리 먹으면 하루에 이거 하나. 미쳤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로 한 잔씩 먹어. 어. 뭐 얼음에 막 시속해 먹고 막 이래. 형님은 초상권이 있어요. 이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비추실 수 없습니다. 되게 이제 비싼 척 하시는 거죠? 여기 내가 봉첸 찍었던 자리잖아요. 왕뻔데기. 봉첸 그날 완전 개진상이었어. 아니 봉찬 그게 아니라 우리 가게에서 여기서 뭐 찍고서 봉찬 봉찬 사장님 나 이 분장한 상태로 술 먹어도 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먹어 그랬어. 근데 갑자기 얘가 먹고 이제 빨라가 된 거야. 봉찬 분장하고서 방수 봉찬 아 그 분장하고서 막 말을 하는데 내 쪽팔려가지고 주방 들어가서 안 나왔잖아. 너 빨리 가라고. 애봉이 씨하러 갔어요. 아 퍼져? 응. 방송 안에 시끄러웠고 내가 방해가 되니까. 그냥 떨어졌어. 네, 나이님 안녕하세요. 나이님 오랜만이시네요. 애봉이 잠깐 쉬하러 갔어요. 아, 형국 씨도 잠깐 전화하러 가고요. 안주요? 봉찬이지, 봉찬! 국물 돼지갈비. 봉찬! 이게 불편한데. 어? 동그란 의자. 나이님, 우리 내일 저거 할 거야. 나이님! 안녕! 나이님, 우리 내일 저거 할 거야. 50두산. 여기 칭포 사장님네 창고. 창고. 나인이 내일 50두산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안녕, 안녕. 내가 소주 병나발 1분에 완샷 타기로 했어. 오! 그럼 무모한 도전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알아서 한다는. 응. 내일 50두산 해가지고 50두산 성공되면은, 나인님 50두산 성공되면 그따부터 저 술방송 하면서 내가 딱 와가지고. 그만 말해. 알았지. 완샷. 50두산 그만 다 알아들었어.
내일 원샷 타신대요. 1분 동안 저거를 아무도 안 시켰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대. 너를 위해서 내가 해줄게. 너 50도산 하라고 내가 내 몸을 희생할게. 너 50도산을 위해서. 너 50도산을 위해서. 알았다. 참 고맙습니다. 내 몸을 희생을 할게. 아, 씨발. 목포님 안녕. 아니, 원래 해 있을 때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씨발. 해가 빨리 져야 되는데. 추션 완료. 어, 씨발. 벌써. 50. 50두산 한대. 50. 50두산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번엔 60두산, 70두산, 80두산, 90두산, 100두산. 100두산 이상은 안 할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은 있어 그래도. 아, 근데 그만. 짠. 아, 오늘 뒤에를 치웠거든. 그래가지고 뒤에서 먹는 거. 김치 먹어. 물. 형님 전화하러 갔어. 오늘 폐차하셨거든. 폐차해가지고 우울증 걸렸어. 아, 엄마한테 형씨 보고 살아. 어? 엄마한테 형씨 보고 살아. 뭘? 어제 엄마 그랬잖아. 모닝 살 사람 없냐고. 딱 맞았네. 아~ 기회가. 엄마 보고 형무씨랑 쇼부 보라 그래. 모닝 팔려면 800만 원 못 받는다고. 안 판대? 내가 그때 나 99만 9천 원을 아, 그냥 오늘 준 걸로 퉁치자 그래. 갖고 온다고. 인수한다고. 물갈비, 물갈비. 나는 술이 이렇게 줄어들잖아. 그럼 급 우울해져. 씨발. 우울하시대. 그렇다고 지금 두 병 먹으면은 장사하기 힘들어가지고 한 병만 먹어야 되는데. 아씨, 옌병을. 옌병할이 이분은 욕이 아니라 그냥 늘상 하시는 추임새 같은 그런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요. 손님들한테도 대놓고 그래. 씨발. 씨부렁. 그놈의 알음을 왜 이렇게 많이 찾냐고 그래. 포장마차 음식은 안 드셔. 돈이 없어가지고 못 먹어. 포장마차 음식을. 제가 돈 관리를 안 해가지고요. 예, 포장마차 안 주는 기립하시. 기립. 절인데 왜 쫄았지? 나 머리 기르고 있어. 많이 자랐지? 지금 술 먹는 사람 아무도 없나? 바람막이 예뻐요. 고마워요. 많이 자랐지? 술 지금 시간에 먹는 사람 없지. 왜 없어? 난 아침에도 먹는데. 그건 사장님이니까. 나는 자다가 깨잖아. 네. 아침 8시에. 마이님 왜요? 외국인이네. 샬라 샬라 하이 how are you? 한국에서는 고기를 안 먹는다? 살 엄청 빠졌다고? 아니야. 못 본 사이에 이거에서 우리 엄마랑 화해했어. 오늘 오토바이 뒤져놓고 자.
문 닫고 나갈 거다. 여기 손님 많을 때는 엄청 많아요. 많을 때는 엄청 많고 없을 때는 부기가 빠져서 그래. 여기가 좀 더 빠져야 돼. 그리고 나 있잖아, 여기 있잖아, 혹이 생겼다. 여러분들 큰일 났어. 여기 뿌룩 튀어나왔지 이거. 이거 이거 수술해야 되는데. 아씨. 우리 가게 제일 바쁠 때가 한 10시? 남친이 있어야지 결혼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면 되겠네? 내가 어저께 합성선 아니네. 내가 어저께 지방종이라고 그랬어. 남자 하나 같이 자라고 붙여줬는데. 누구? 어제 붙여줬잖아, 내가 스티커. 아. 박보고. 같이 자. 사진 좀 더 붙여줬어. 박보고이랑 자라고. 안녕하세요. 없지 말. 떨어뜨렸어. 그래, 어제는 박보검이랑 잡고 내가 오늘은 내일은 셀브랑 붙여주고 모레는 친구 아저씨 붙여주고 그랬더니 사장님 왜 난 아저씨랑만 자래? 왜 아저씨? 너 아저씨랑 잤어? 아니. 아니 박보검 사진을 붙여주면서 같이 자래. 아... 내일은 채보랑 붙여주고 내일모레는 친구 붙여주고. 옷도 얼마나 좋아. 매일 다른 남자랑 자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참 고마운 사람이네요. 맨날 부킹해. 예, 맨날 예, 고맙습니다. 예. 내복님 연애 좋아하잖아요. 11통 하는데 통화 중이야. 와, 나 진짜 짜증나. 절대 짜증나. 문자를 남겨. 전화 달라고. 나 연하 좋아해요. 고등학생 좋아해. 아니야. 그런 정도는, 어? 태우 몇 살? 난 10살까지 커버할 수 있어. 25살. 괜찮아. 너무 어리다. 내가 9살 연하까지 만나봤어. 근데 그저께 술 먹으면서, 야, 씨발, 우리가 일찍 살고 쳤으면, 우리 둘이 애가 대학생. 그치? 일찍 살고 쳤으면 애가 대학생이지. 세영아, 고맙다. 이 시간에 술을. 밥 좀 더 먹어야 돼. 그래. 맛있다. 네, 로빵아, 들어가. 메로마. 형, 지구식. 감사합니다. 게임 방송하러 가, 그래. 저 열심히 해. 이거 누가 또 BJ야? 아, 특수한 것처럼 턱라인 저렇다면 모두 얼마 줄, 그쵸? 맞아, 여기가. 붓기가 덜 빠졌어. 안주 이거 2만원짜리에요. 여기 된장찌개도 있고 파절이도 있고 밥도 있고 메로나도 있고. 아, 식감 장난 아니야 나이님이. 형우 씨랑 언제 대결 한번 해야겠네. 누구 나이님이랑. 뭐 전자레인지 내가? 밥? 밥. 저 조만간에 대결하러 갑니다. 김포공항 갑니다. 아니 오늘 고기를 안 먹어. 30kg 어떻게 갑자기 쪘어? 30kg가 어떻게 쪄? 6년 동안? 포차 여기 중국 사동. 30kg가 어떻게 쪄? 내가 30kg 찌면은 80kg잖아. 사장님 저는 일주일만 20kg 쪘어. 20kg 병원에 있을 때. 일주일에 20kg가 찐다고? 네. 일주일에 어떻게 20kg가 쪄? 쫀다니까 나는? 아니 일주일에 20kg를 먹으래도 못 먹거든. 음식. 아니 난 먹을 수 있는, 왜냐 움직여야 하니까. 나 그 당시 병원에 있었거든. 103kg까지 빼서.
병원 밥만 먹었는데도? 응, 살이 그러니까 난 찌는 체질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20kg를 먹으려도 못 먹겠다. 진짜 그렇다니까. 날 깜짝 놀라 엄마 깜짝 놀랐다니까. 아, 나... 간식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니 먹기 그런 거.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밥 반 공기. 나도 충포네처럼 아직도 있으면 좋겠다. 베프랑 만들어 만들어가면 여기는 되지. 아무도 알려주면 안 돼. 국가 기밀이야. 나중에 내가 지하 창고에 있어. 나중에 내가 저기 시골로 이사 간다겠더니 지도 따라온대. 따라가야지. 시골 가서 닭도리탕 집 할 거거든. 근데 지도 옆집으로 따라온대. 나도 거기서 장사해야지. 방송해야지 거기서. 여러분 복공 잘 된 데 어딨나요? 간판 사진 생각나죠? 야인님 봤었지? 밥 다 먹어. 아 뱀명 웃기지마! 배불러. 경주 고문호가 좋아요 벚꽃. 경주? 고문호가. 고문호? 진이랑 안 들어왔지? 들어왔던다가? 있어? 맛있게 먹는다 아이스크림. 형수 좀 천천히 먹으면 안 돼? 안 뺏어 먹어. 아이스크림. 아니 천천히 먹고 있어. 아이스크림 그렇게 서둘러서 먹어. 녹을까 봐. 녹잖아. 빨리 먹는 연습을 해야 돼. 아니 뭐 좀 천천히 먹어. 안 뺏어 먹고 빼서 먹을 사람 없어. 아니야 내가 빨리 먹게 돼 나가야 돼 갖고. 나이님이 200kg를 나이 나이샷. 나이샷. 나이님 원샷 원샷. 나이님 집안 기둥뿌리 뽑혀 그러다가 안 좋다. 고맙습니다 나이님. 나이님 밥이 없어요. 나이님 부탁 하나만 할게. 내일 꼭 들어와서 또 동참 좀 해. 오늘 하지마. 오늘 왜 쐈어? 오늘 200개 왜 쐈어? 내일 50도 산할 때 내일 쏘지. 그걸 가지고 죽어도 욕먹는 거라 그러는 거야. 어? 오늘 하지 말고 내일 쏘지. 내일 해외 가요. 이행기 형아, 씨부라. 가만히 있다가. 갔다 오지 마. 쭉 가 있어. 보니까 나보다 나이 한 살만 많더만. 미리 주는. 안 돼. 내일 꼭 해야 돼? 내일 해. 말했다 내일 하기로. 그러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럴 때, 죽어도 욕먹는데. 그걸 가지고 죽으면 해외 가서 키면 되지. 죽어도 욕먹는 거야. 응? 왜 죽어도 욕먹어? 내일 입에 뜯으면은 얼마나 사랑받겠어? 응? 내일 입에 뜯어봐. 얼마나 사랑받겠어? 인정해. 씨발, 소주 한 병만 먹으려고 했는데 두 병 먹으려니. 해외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 술 얼마큼 남았어? 많이 남았네. 한 병 먹고 밥 먹어야지. 과연 그럴까? 그럴까? 그럴까요, 여러분?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 너무 좋은 것 같아. 왜? 네? 저... 네. 오, 나이님 해외 가서 킬게요. 네. 급방 끝. 나 아직 안 치는데 주둥이 냅니다. 아, 내가. 취하면 이래. 네, 나 술 먹으면 버릇 없지 그랬더니. 사장님 술 취하면 주둥이를 이렇게 내민대. 그래서 옆에 곱창집 있거든. 그 이모한테 물어봤어. 이모, 나 술 먹으면 버릇 있어? 그랬더니. 야, 너 술 취하면 입에 입 아직 안 나온 거 보니 사장님 아직 안 취하신 듯. 그런 거 봐. 술 먹으면 근데 저번에는 혼자 먹다가 술 먹다가 혼자 앉아 술 먹는데 혼자 입을 이러는 거야. 아, 나 취했구나.
나는 옛날에 혀를 낼름낼름 거리는 게. 옛날에 요즘도 그래요. 옛날에는 가게에서 노래 따라 부르. 하지 말라 그러. 안 그러면 정체하지 마. 콧구멍을 봐. 내가? 그저께 봤잖아, 아프리카. 알지? 공찬 말고 같이 술 먹다가 그거 절대 안 올릴 거래. 야, 시털. 나 안 취했어. 그날 거의 내가 했어. 네. 보고 터치도 없어. 기억이 없대. 이거 찾아보면 있을 거야. 한 두세, 한 세 달? 세 달 전인가? 경태다. 아, 3번 남? 3번 남, 눈썹 3번. 3번 남? 경태야, 너랑 나랑 커플이야. 커플이잖아. 너랑 나랑 스마트님 커플 했잖아. 좋겠다는. 웬 커플? 키링이 똑같대. 경태야, 술 먹으러 와. 너 나, 어제, 나, 너 나한테 사랑한다 그랬지? 죽여버린다. 경태가? 친구네 사장님 30kg 빼는데 술 먹으러 가야 돼. 30kg 빼라고? 사장님? 본인이. 나인님 안 빼도 되니까 와요. 이제 뭐 있어? 죽으면 썩어지면 뭐하러 빼? 몸무게가 뭐가 중요해? 아니, 인생 뭐 있어? 죽으면 썩어지면 요즘은 안 썩고 요즘 태우는구나. 어차피 벽돼 들어가가지고 마르거나 뚱뚱하거나 들어가면은 두 시간이면 다 끄실려 나와. 두 시간이면 돼. 그날 골든벨입니다. 골든벨. 진짜 벽돼 가가지고 내가 들어가거나 100kg짜리가 들어가거나 무조건 2시간 안에 나와. 오늘 산 거 발라줘야지. 경태야, 클럽 가야지. 응? 경태 있나? 어, 뭐, 요, 사장님 내가 그거 또 발랐거든? 사장님 거 준 거? 머리 말리기 전에 한번 바르고, 말른 후에도 바르니까, 머리에 윤기가 쩔어. 안 말려. 준비할까요? 너 나가, 임마. 이게 불편하다, 이거. 이거를 이쪽으로. 일어나. 아니, 뭔 놈의 실을 갖다가 수시로 하러 가. 한 명 다 먹었다. 아이고. 한 명 다 먹었다. 우울해. 경태야, 다음에 올 때는 떡볶이 같은 거 사오지 말고 소주를 대병으로 하나 사와. 집에 뒀다 먹게. 나는 그거 사다 주는 사람 제일 좋아해. 한 병째요. 한 명 더 먹을까 말까 고민 중이야. 아니, 한 명 먹으면은 발동 걸려가지고 더 먹고 싶은데, 3시까지 장사하려면, 아, 더 힘드니까. 빨간색. 아, 오늘 진짜 밖에서 술 먹겠다. 내가 경태한테 다녀올 때,
떡볶이랑 쓰잘데기 없는 거 사오지 말고 술 100병으로 빨간 거 사오라 그랬어. 빨간색으로. 이슬이나 안 가려. 나는 나 술 사다 주는 사람 제일 좋아해. 근데 어제 얘한테 그랬어. 나 나중에 죽으면은 조의금 하지 말고 영정사진 옆에다가 어제 그러는 거 나보고 소주를 한 박스 사다 놔. 죽는 얘기를 해 자꾸. 나는 내 친구들이 생일날 선물 뭐 사다 주는 줄 알아? 소주 박스로 세 박스씩 제일 좋아해. 난 소주 사다 주는 사람. 나중에 내가 사진 보여줄게. 우리 집 냉장고 지금 보여줄까? 잠깐만. 뭐 먹어? 좀 짜졌어. 짜졌지? 응. 좀 짜. 못 찾는 거야? 이거 진인에 가가지고 눈썹 문신할 때 마취함 뿌옇게 보이냐? 왜? 어둡지. 눈썹 마취한 거. 못 찾는 거야? 냉장고 짜졌어. 물 좀 더 넣어. 몰랐어. 뭔 소주가. 우리 집 냉장고 소주 숙제술 유한 식혜. 식혜 좋지. 식혜 좋지. 이번 주 다 방송하시네요.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소주 금수저다. 김건모 생각났네. 봐봐, 우리 집 소파 빨갛잖아. 빨간색 완전 좋아해. 그 꽃 벽지 그. 그건 없는 것 같아, 지금. 아니, 집에 가면 온통 빨간색이라니까? 이거는 내 로망 아일랜드 식탁에서 모닝주 먹으려고 해놓은 건데 안 먹었어. 그 브라인드가 없다. 이거 한정판 진짜 돈이야. 1,000원짜리 진짜 돈. 이거 진짜 돈이야. 아 진짜 있어 지금? 어, 그 집에 있어. 왜 안 보였지? 이거 한정판으로 나오는데. 잘 숨겨놨나? 누가 훔쳐갈까봐 잘 숨겨놨나봐. 저 몇 장이에요? 50장이야. 아 여기 있다. 어. 벽지. 벽지 아니야. 브라인드. 브라인드. 장미네. 에어컨 빨간색으로 하시지. 응? 어 별나. 지지. 오랜만이야 지지. 지지. 아니 조금 남았어. 이거 봐봐. 여기 조금 남았지? 여기만 없어지는데. 오. 뭐야 이거 누구야? 야 좀비다 좀비. 하나님이에요? 얼굴 마스크. 아 깜짝 놀라. 성코팩인가? 생까세요. 생까세. 시간이 답이네요. 아, 해방님 잠깐만. 햄버거 보여줘야겠다. 뭐 시.. 뭘.. 난 저번에 나한테 햄버거 사진 보여줬을 때 나 진짜 정육점에서 보내준 줄 알았다니까. 햄버거? 응 그때 나 피같은 햄버거 잘 먹겠다고 보내줬잖아요. 이거 술 사러 간 날. 아 난 진짜 정육점에 보내준 줄 알았다니까. 정육점에서 진훈이가 뭐야? 햄버거 어디 갔냐? 이것도 보여줘봐. 여기 있다.
이거 버거킹 가서 햄버거 먹을 때 청양고추 쓸어가지고 쓸어갔어? 어 대단하다 대단해 그 강장동 버거킹 그럼 민폐 아니야 민폐? 아니 뭘 민폐하고 내가 매운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은 거 먹는데 민폐는 아니지? 이거 이상호? 이상호 연예인 이상호래요. 되게 착해. 그래 이거. 이건 왜 보여줘? 근데 오 젊었을 때 사진이구만. 뭐 젊었을 때야. 몇 년 전인데. 이 모자 아니야? 아니야. 이 모자 같은데! 그니까. 비슷한 거야. 나이님이 18이래! 통고추 먹어. 나이님이 18이래! 나이님 18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8개. 진짜 옛날에 이거 먹었어. 오우 데딩 같대. 오. 누가? 벨라가. 벨라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랑해. 취했어 취했어. 안 취했어 그 이걸 먹고 취. 그 코알라 된 사진 하나 보여줄까? 옛날에. 안 돼 이미지상. 그 알지? 쓸모고 취해가지고 집에서. 안 돼. 아 나 이거 저. 여기도 꽐라된 사진 있는데 나중에 보여주면 방송에서 한번 벨라님이 저도 저도 돼 선생님 이거 물 좀만 더 주셔야 될 것 같아 작았고 불 켜고 좀 불 좀 켜야 될 것 같아 보리만 난 거 아니야? 어? 언니는 해장 뭘로 해요? 술로 우리 박권이 사랑해. 아, 내가 대답하기 전에 왜 자네가 대답을 하나? 전요, 햄버거나 좀 아니면 그렇지. 아니면 시원한 얼음물 같은 거. 왜 깍꿍치래? 뭐 혼자 몰래 훔쳐 먹었나? 아니 아니 아니, 깍꿍치 아니야. 갑자기 선물. 뭐야? 아이제. 겨울에 아이제 버퍼리지만 아, 잘 넘어져가지고 이런 방송도 좋아해요? 좋아해주시 고마워요 나인님 정겹고 나 오늘 뭐야 나 아니야? 맞아 육회 맛있겠다 진짜 순간... 맛있다고 다 먹었어 아니 순간 나 어머인 줄 알았어. 아니 나는 육회 못 먹거든. 나 순간 지금 어머인 줄 알았어. 혼자 다 먹었어 이다. 머리가 어머인 줄 알았어. 이거 진짜 맛있었어. 맛있었어. 정말 안 먹는다고. 장 많았잖아. 안 먹는다고. 한참 그냥. 엄마랑 싸우면 방송이 하기가 딱 싫어. 그러니까 이게 엄마랑. 그래가지고 내가 안 한다 그랬어. 안 해. 아니. 정말 맛있는 거야. 그냥 할 수밖에 없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뭘? 주방. 나야 나. 우리 가게 주방. 엄마랑 싸운 날이야. 저때도. 우리 가게 주방이 지네 안방이야. 웃기지. 그냥 엄마랑 화해하고 나니까 얼굴이 더 밝아졌어. 선씨. 만두에다 뭐 된장찌개에다가 몰라. 아 오징어 데침이구나. 아 이거 하늘보리를 사서 이렇게 놓는구나 아 저런 엽기 사진을 몰래 찍는다니까 자기도 모르지? 응 모래 찍어야지 알게 찍으면 안 되지 근데 저번에 보여줬잖아 멋있게 여러분 보여줬잖아.
여러분, 이 뭐, 나야. 아, 깜짝 놀랐다. 분장해서 한 거야. 양희은 분장 했을 때. 여러분 알지? 양희은 분장? 맞아, 나인님. 모녀 사이가 서로. 이쁘대. 나이가. 양희은 분장. 나 분장하는 거 좋아하잖아. 뭐, 분장한 건데, 뭐. 나의 내추럴한 모습이 절대 아니야. 뼈 하나 뜨거. 뜨거워, 여기. 뭐야? 하트. 주둥이 준 거. 내가 주둥이 줬어.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나이님이 18개를. 이 18. 18놈이라고? 나이님이 너네 18이다. 18놈이다라고. 18개를. 뭔가. 나 집에서 취해가지고. 혼자 셀카질 취해서. 귀찮게 이런 거 왜 찍어, 수천. 왜, 왜, 무서워. 왜, 왜 무섭게. 너무 웃긴 거 있어. 어? 여러분, 이러고 왜 찍어? 자기 전에? 어? 기억이 없어. 그만. 그만 뭐 다 보여줬는데 뭐. 다 보여줄 거 없어. 나도 웃긴 거 많은데 내가 내 핸드폰을 켜가지고 못 보여주겠다. 우리 옆에 곱창 대장 진짜로? 근데 나름대로 배 밑에다가 소금 포대를 깔고 잤는데 취해가지고 뒤에 있잖아. 뭐? 물 까는데 나름대로 깐다고 배 밑에다 소금 포대를 깔고 잤는데. 진짜 자는 거야? 얼굴 안 나오니까 보여줘. 그리고 더 웃긴 것도 있어. 내일 비닐을 꼭 사요. 그것도 이 아줌마도 알 거야, 보면. 나중에 만나 보여달라고요? 알았똥. 한참 찼네, 아유. 이 아줌마. 곱창. 주차장에서 자는 거 곱창이. 지금 보여주면 안 돼, 지금. 누군지 알지? 어. 그거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아줌마. 보여줬더니 안 잤대, 자기. 아, 이 사진. 손님들이 이 사진 보더니, 애봉이 사진이 왜 밖에 있는데. 닮았어요? 닮았네, 지금 보니까. 머리 색깔부터. 이 사진 보더니, 애봉 씨 사진이 왜 밖에 있는데. 머리 겁내 부드러워. 이게 가게가 아니라 우리 집 현관문에다 해놓은 거야. 집 현관문 똑같대. 집 현관문 비슷비슷. 여러분 여기 번호 보였지? 여기로 장난 전화 걸어. 장난 전화 거세요. 고마워 먹어요. 단백질만. 없어. 먹을 놨어. 안주가 이렇게 남았는데. 오, 형치가 안 먹네. 많이 먹었어. 그냥 많이 드셨어. 나이님 둘 다 안 빠지는 인물이래요. 저는 왜 빼먹어요? 나이님? 저도 있어요. 성우님도 귀여우시고. 감사합니다. 하면. 솔직히 내가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내 스스로 못생긴 얼굴은 아니야.
잘생긴 얼굴은 아니야. 또 신발 솔직히 못생긴 얼굴은 아니잖아. 어, 나는 왜 이렇게 눈 사이가 그렇게 좁지? 어. 눈 사이가 좀 넓어야지 좀. 내가 해줄게. 여기 찢어가지고 발로 땡겨. 아! 야. 소리 왔다. 아니네. 잔멸치 닮은 씨. 막대 먹은 여희 씨의 잔멸치. 어, 오팔이님. 158. 지금 사장님 잔멸치 맞아. 그 막대 먹은 영애 씨의 잔멸치. 그거 따라서 마셔요. 스타일도 비슷해. 형호 씨 손만 보여줘라. 오늘 네일 아트 받았어. 여러분 가창욱 유튜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어디 눌러주세요. 어디서 남의 방송에서 자기 걸 홍보를 하고 있어요. 에버니도 눌러주시고요. 아, 똥뱀 멸치 살짝 구워서. 어디서 홍보를. 홍보질이야! 에버니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관종. 이 관종아! 손이 날씬하다고, 내 손이? 이게 날씬해요? 손이 더 크지, 내가 훨씬 크지. 누구야? 나, 보리차. 아, 날씨 되게 좋은데. 아, 이런 날 여행 가야 되는데, 씨. 그런데 오늘 폐차했어. 오늘 아니라 어저께. 아, 어제 폐차했어. 요즘에 내가 지하철 타고 다닌다니까 진짜. 얼마 받았어 폐차고? 30만원이요 거기서 또 내야 돼. 아 맞아, 잔멸치 이번에 하늘나라로 가셨어. 누구? 그때 깜짝 놀랐다니까. 잔멸치가 누군데? 막대 먹은 영희씨에 나오는 사람이야? 어. 별명이 사람? 잔멸치야. 잔멸치면 나오는 거? 젊은 사람이야? 막대 먹은 영희씨 잔멸치. 젊은 사람이야? 사장님 닮았어. 젊은 사람이야? 응. 왜 죽었어? 되게 귀여워. 그 사장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왜 죽었어? 자살했어? 아니. 심장마비인가? 뭐 배불러. 스타일도 귀엽게 하고 다니. 닮았다. 닮긴 닮았다 진짜. 잔멸치 사장님 닮았죠? 이분 돌아가셨어. 몇 살인데?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데? 난 처음 봤어. 박대 먹은 영희씨 안 보면 몰라. 심장마비로 죽었대? 어, 심장마비. 몇 살인데? 심진보. 깜짝 놀랐다 이거? 태양 마을 우리 또래 같은데? 83년 우리보다 어리다. 77, 78, 79, 80, 80. 나보다 5살 어리니까. 맞아, 매일 개지순이가 담배심부름 시키고 막. 37살인데? 심장마비로 그냥. 그만큼 심장이 안 좋은, 그러니까 무슨 잘 운동하고 그랬다니까. 우리 손님들이랑 자꾸 저번 주에 건대병원에 저 육개장 먹으러 가려고 하다 못 갔어. 끝나. 그 뒤에 있는 거 하나 꺼내. 여기 있네. 선생님 맞네 여기. 어? 널린 게. 아니, 난 처음 그런. 널린 그 옆에, 게 소리야 널린 옆에 게. 옆에 박스. 이게 덜 시원해. 어, 나 덜 시원해. 시원한 게 맛있네. 술에 들어간다. 쭉쭉쭉쭉 날 셔라 셔. 뿌닥이 하나 뜯어.
또 이상한 짓 하신다. 요즘 언니 먹방 보면 요즘이 한 방송 같은데 2010년도 방송. 아. 저녁 때니까 쌀쌀해진다. 그러니까 추워서 지금 옷을 다시 입어야지. 옷을 언제 입을까? 추운 짝으로 얘기를 해야 돼, 입는데. 밥을 한 숟가락 먹어. 탄수화물, NO! 딴 라면 있어, 오케이. 이은병아, 탄수화물, 밥 먹으라고 하면 탄수화물 먹으면 살찐다고 안 먹어. 그러면서 참치는 캔을 하나 다 먹어. 칼로리가 더 높은데. 근데 그게 다. 이거는 단백질이야. 맞아요. 맞아요. 단백질. 그래도 칼로리가 높잖아. 나 내일 또 라면 먹방 한다고. 조심해야 돼. 오메, 오메가3. 왜? 라면 먹방 하면. 내일 50도 사나니까. 라면 먹방 금지야. 알았어. 늘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해야 돼. 알았어. 7시부터. 50도 갈 때까지. 나 내일 그거 먹으려고 그랬거든. 안 돼요. 그 뭐야 불닭볶음면 짜장맛. 맥주에 엄청 맵대 그거. 아 내일 안 먹어요. 나 까르보 그 불닭볶음면도 먹었는데 맵더라고. 매워. 나도 먹어봤는데 매워. 내일 안 돼요. 내일 무조건 50도 살이야. 여기 매니저님 있어요. 밥 해서 드세요. 우유걸님 직접 하세요. 밥을 해서 냉동실에다 딱 차곡차곡 그거 엄청 맵다고 그래?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우유. 내일 거 먹으면 안 된다, 안 돼. 아니, 뭐래. 풀피스. 돼지 저금통 잔돈 닦아줘야 되겠다. 내일은 무조건 50도 산이야. 멋지다. 저도 놀러 가도 돼요? 어린이 대공원역이랑 엄청 가까운데. 오! 우리. 아, 진짜 여기 중국동, 캐지나 칭칭 할 때 칭폰에 포차 치면은 주소 나와요. 우리 봄에. 대공원 막걸리 먹는 거. 그건 작년부터 안 돼. 맨날 막걸리 그놈의. 근데 그거는 한정판이야. 5명. 제한이 있어. 5명. 언제 한번 남한산 올라가면 제일 좋은데. 어서오세요. 응? 남한산 가서는 이만한 뚝배기에 닭이 장난 아니야. 토종짜리 나오는데 진짜 맛있어. 그럼 여름에 가자고. 쉬는 날 해서. 형우 씨가 쏴. 알았어. 그 정도야 뭐 내가 쏘지 뭐. 니가 싸라! 알았어. 도중 따. 가게 강아지 두 마리 있어요. 보여줄까? 선생님. 팝콘이 데리고 오면 안 돼? 가. 와서 데리고 가. 강아지, 내가 팝콘이 데리고 올게. 기다려봐. 눈이 커서 충성 귀엽지? 박건이 숨었다 얘 장모 지하와 앉아.
잠이 안 잤죠요? 북한이 거기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정말. 우리나라가 아닌 분이야? 웬일로, 웬일로 낯수를 하는 거예요. 웬일로 낯수를 하시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맞아요. 웬일로 낯수를 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선선한. 그니까. 선선해. 봉챙! 그때 봉챙 그 왕번데기 먹을 때 찍었던 거. 그치. 봉챙 하나 먹어. 그 계란, 계란 들어, 계란 들어. 여러분 한 가지 불편하면 이런 게 불편합니다. 자주 해줘요. 장첸 보고 싶어? 봐요. 유튜브 앱은 유튜브에 있어요. 먹다 보니 낯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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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맥인 줄 알았어. 따봉님 남자였어? 못 드세요. 뭐야, 누군가 봐? 아니, 아까 대공원 근처 산다 사람이 누구야? 누구였어? 대공원 어린이 대공원역에 사신다는 분, 누구였어? 누구였어? 손, 발 들지 말고. 아, 우유걸. 해이걸, 유거걸. 우유걸. 우유걸님이 어린이 대성원 여기 서신대요. 아유, 얌전히 됐네. 박군이가. 박군이 손. 에이, 손 졌어. 손. 에이, 손 졌어요. 옛날 그 닉네임 뭐였더라? 피아니스트였나 그랬을걸요? 기억나는 것 같아. 전 건국우유에 있어요. 중국동독 저 근처잖아요. 아니 여기 어린이대공원 근처 여기 아니라 아차산역 근처. 형우님은 성남 사람이시고. 잘하네. 백악관 뒤쪽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여기가 중곡동 신성시장길이라고 있어요. 뾰루지 않네. 네이버에 친구네 포차 치면 나와. 쾌지나 칭칭할 때 칭이에요. 앉았어? 앉았죠? 우리 박군이. 일산을 못 갔다고요? 일산 멀지. 사장님 지금
똥집하고 계세요. 똥집 볼까? 똥집을 여기는 먼저 튀겨가지고 나가요. 여기 똥집 막 맛있어. 오, 좋아요. 먼저 튀긴 다음에 볶습니다. 조금 주신대요. 빼돌려서 주신대요. 입이 쭉쭉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럽다니. 자, 이렇게 초벌을 튀겨서 저기 이제 굴소스에 볶는 거예요. 우리 이게 똥집 굴소스 똥집? 똥집 볶음. 요리 되게 잘하세요. 요생남이네. 요리할 때 섹시한 남자. 불향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코치로 흔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불쇼! 챙기는 기통차입니다, 여러분. 기통차네요. 맛을 잘 먹는다. 맛있다. 이 모르지? 이거 먹었어.
손 얘 되게 순해요. 손. 아이 예뻐. 간식을 주면서 그래야지 간식 담주고. 손 안 먹고. 박건이 귀엽지? 박건 나는 깡냉이라고 불러. 여자예요, 여자. 여자입니다. 어우, 좋다. 이것만 먹자. 내일 옹집두산 하실 거면 사장님 여장 하실 건가요? 장사하는데 그건 못하고. 장사, 여장하고 하면 더 대박 터질 것 같은데? 여기 여장하는 사장님 있습니다. 해종원! 방석집인지 안다, 씨부야. 해종원, 여장. 입술만 바르면 되지. 알았어. 오! 아, 우리 집에 그거 있는데. 그, 금발머리, 그, 묶어놓은 거 있는데, 여자 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갖고 오는 건데. 아, 옛날에 미용실 다닐 때, 건대 미용실 다닐 때, 탤런트 누구 엄마였어. 근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그냥 선생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하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화장해놓으면은, 하리스보다 더 이쁠 것 같아요. 지금 더럽게 나빴구만. 사장님, 뿌리! 뿌리, 뿌리! 얘는 손바닥이 귀여워, 손바닥이. 나는 다리애야. 예뻐, 언니. 얘, 간식 이렇게 주잖아. 기다려 하면은 머리 뚫려. 안 먹어. 봐봐라, 아이씨. 누굴 간식을 주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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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기다려가니까 음식을 거부하는데? 기다려. 음식을 거부하는 건데? 봐봐, 기다려 하면은 기다려. 지가 피해. 기다려. 피해 게 아니라. 먹어. 아니야. 오? 진짜야. 오. 기다려 하면은 절대 안 먹어. 지가 피해 이러고. 먹어, 그러면 딱 그때 먹어. 맞아, 우리 집에 가발만 써. 그래, 50두산 하면은 가발까지야, 뭐. 궁뎅이까지 보여줄게. 쌩까세요. 안돼, 나 영정이야, 그러면. 영정 사진이라고? 궁뎅이 수술한 거 보여줄게. 20반을 꼬맨 거. 봤지? 그거 아니야. 뭐라 그래. 아니, 그 수술한 거 보여주는 거는 상관없잖아. 그거 뭐라 그러지? 난입해가지고, 그 뭐라 그래. 마사지. 난입해가지고 방종시키는 거. 뭐라 아니, 그러지 않아. 건빵님 안녕. 아니 아파가지고 수술한 부위 보여주는 것도 야 안되지 거기. 엉덩이. 자객. 엉덩이. 자객이냐? 아니 엉덩이를 갖다가 이만큼을 찢었어. 손님이 어, 나 앉아 얼마 안 됐는데 막 엉덩이를 깠다니까. 아니 손님이 주방에서 엉덩이를 깠어. 근데 피가 골반에서 때리게 터져가지고 어머! 왔어? 같이 놀아줘. 추워. 나뭐 놀아줘. 시털. 아니요, 가정을 수라는 사람들끼리 절친하면 좋잖아. 좀 있으면 또 게임, 좀 있으면 또 게임 아저씨도 올 거고. 얼굴 빨개졌다. 보이나 빨개진 게?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얘, 먹고. 세 살. 먹고 이제 좀 이따 들어갔다가 한 2시간 잤다가 도로 나와. 사장님 배고파. 잠이 안 와. 배고파. 와가지고 이제 한 명 가지고 바지 누나 먹고 그 엉덩이는 너도 너도 나이님. 나 나이님 내일 외국 어디 가요?
나 그냥 캐리어에 놓고서 나 데려가면 안 될까? 걸려 삐익 들어가자마자 나 이 캐리어에 놓고 데리고 가나. 귀여운 척 해야지. 방콕? 나는 내일 방콕 하고 싶은데 방콕이 안 되네요. 아 외국 간다는 게 방콕이었네. 아 방콕. 아 외국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럼 내일 방콕에서 50도 단. 더 귀엽게. 나 얘 이런 거 처음 봤어. 그러니까. 얘 신경질 나. 어 처음 봤어. 이런 거 처음 봤어. 어머. 나이님 내일 방콕에서. 재수 없다잖아. 나이님 내일 방콕에서 50도 단. 나이님이 이거 신발로마. 아 신발로만 보냈어? 어. 나이님 나한테 시발로마래. 18개를. 이런 시바게르. 이런 시바게르. 아니, 얘 이런 거 처음 봤네. 이런 시바게르. 어? 때리지도 못하고. 때리면 동물학대로나 영정. 남자인데 토막내고 싶다. 왠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저 분당 남자 강태. 네, 강태 시켜버려. 남자인데 토막내고 싶다? 날 토막낸다고? 어, 저 미친 새끼. 쟤 내보내, 빨리. 저런 애들은 내 방송 볼 자격이 없어요. 아니. 나를 토막내고 싶다. 어, 미친놈이네, 봐. 아니, 귀여워. 장난으로도 뭐 말을 갖다 대고. 그니까, 그래서 내가 강퇴시켜버렸어. 잘 가. 너 얘 이러면 처음 봤어. 어떻게 했는데, 그래? 귀여웠겠죠. 그러니까 열받는다고 하지 말래잖아. 너 얘 이러면 처음 봤어. 장난친다, 이거. 아빠가 미쳤어. 아빠가 미쳤지. 우리 아빠가 치매 걸렸어. 아이고 눈이 둥그레졌네. 어? 아빠를 흘름 힐끔힐끔 쳐다보잖아. 아빠가 이상해졌죠? 갑자기 뻘쭘 뻘쭘하지? 근데 뻘쭘한테 뭘 또? 처음 봤어. 그래 나 처음 봤어. 신경질을 내네 우리 박홍이가. 얘도 쳐다보자. 신경질 들어오네. 미안해. 어서 침질래. 막 이런다? 막 지지면 조용히 해, 장경아! 막 이래. 나한테 하는 소리 같다니까? 들어가. 맨날 뭐 몽둥이 들고 들어가. 나 보고 들어가. 얼굴은 얘를 쳐다보고 있어. 근데 이거는 들어가. 들어가. 어저께도. 아 어저께도 내가. 야 들어가. 12시인가? 어. 들어가. 그랬더니 1시 반인가 나온 거야. 나 어제 몸이 되게 안 좋았거든. 사장님 잠이 안 와. 앉아. 약을 먹었는데도? 어. 발 관절이 아플 수도 있었대 아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요. 허벅도 나오는. 성질 있네. 그래도. 싫은 건 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강아지가 돼야 되는 거야. 말을 해. 깨물어버려. 아니 잘 때 코를 갖다가 양쪽에서 두 마리가 골아다니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잘 수가 없어. 다 먹었다 그래도. 나이 많은 아저씨 같길래 80년대 노래 틀어줬어. 아니 60년대 틀어줘야지. 우리 가게는 최신가요는 안 틀어. 레드벨벳 꿈도 꾸지 마 여기는. 요즘은 거의 응팔 노래.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거랑 그거 뭐지? 우리 함께 놀리지 말아요. 이승철 봐봐. 강화문인가? 아니 응팔? 홍진영? 홍진영을 누르는데 홍진경을 치고 홍진영 그 노래 뭐지? 살다 뭐 산다는 거 산다는 거 어머 산다는 거 낯설은 거래요 이따시대 미안 산다는 건 노래 좋아 우리 원래 둘이 술 먹어도 이러고 놀아 이러다가 손님들 오면
이러다 이제 손님들은 뭐 야 가요. 이러다 이제 손님들은 야 가. 세민이도 어린데 왜 트로트 노래 좋아해? 제목 트로트 완전 좋아. 난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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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너무합니다. 사장님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오늘 물리겠다 사장님. 뭐 괜찮지? 쌤 가세요. 술이야 이 정도가. 반주. 감성과 이성이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 손 안 물었는데요? 무슨 소리냐고 계속. 너무 니다. 너무 니다. 당신 너무 니다. 네, 미세먼지 조심하겠습니다. 미세먼지잖아. 저 미세먼지용 마스크 따로 있어요? 아니, 미세먼지잖아. 저번에 국장삼촌 와가지고 그랬잖아. 야, 요즘 미사먼지가 심해가지고. 미사는 그거 아니에요? 전주교에서. 네. 이렇게. 메르스 때는 와가지고, 야, 요즘 메르샤스 때문에. 메르샤스. 메리아스 아닌데, 티만 나게. 메리샤스. 이거는 방독면 같은 거야. 내가 어저께도 말했는데 죽으려면 뭐해도 죽고 살려면 뭐해도 살아. 지하철 1000원짜리 팔지 마. 3000원이야 지하철에. 그 1000원짜리 완전히 역대 이렇게. 네. 산다는 영원대 그런 건 왜요. 오늘도 쓰고 마셨어. 너무 답답해. 답답하지. 술은 제일 안 쓰지. 에드레콘 언더 데이크 뿌! 이거 너무 작다고요? 이것도 대중소 있어. 난 안 하고 다니는데. 두 개나 돼요? 어? 이거는 턱 가리기용. 저거는 미세먼지용. 또 내일부터 또 이제 출근해야 되네. 내가 문자 보내. 비닐을 사갖고 가라고. 또 뭐 보낼 거 없어요? 아까 무슨 숫자 얘기하더만. 그 법원 뭐 700 뭐 그거 얘기하더만. 727. 내일 아침에 가야 돼. 아, 내일 아침에 가야된다고? 응. 727 내가 미리 보내. 검찰. 검찰 청찰성 설상 청찰청 사용합니다. 몰라. 수고 많으셨어요. 나 전화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자, 짠. 짠. 중요한 업무 때문에 제가 전화를 써야 돼. 시르다.
내가 내일 방송 킬게. 안녕 여러분. 안녕. 알았지? 아니 가야 돼 꼬마님. 꼬마님 갈게. 안녕.